아, 제가 알려주는 망작 영화 두 번 할까요? 이혼식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 도무지 박선영은 왜 헤어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조연우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거 말고는 선영이는 현우를 싫어하는 이유를 영화에서는 못 봤어. 근데 현우는 선영이의 욱하는 성격이 싫어. 헐, 말이 안 통해.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하는 것도 싫어. 너무 예의가 없어. 먹고 설거지를 안 해. 음식물이 냉장고에서도 썩었어. 청소를 안 해. 집이 엄청 더러워. 아우, 나오고 싶다. 빨래를 안 해. 집안 여기저기에서 벗어놓은 옷이 꼴도 보기 싫어. 술이 약해서 술만 먹으면 진상이 돼. 하, 버리고 가고 싶다. 이런 선영이와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혼식을 해야 이혼을 해준다고 억지를 부려. 그래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세상에도 없는 이혼식을 해. 영화 내내 선영이는 현우한테 미련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데 현우는 1도, 진짜 1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현우의 고등학교 친구인 상철이와 선영이가 썸을 타게 되고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공항으로 가던 현우가 버스에 내려서 결혼자로 달려가. 아, 나 진짜 아니지. 감독 이거 아니지. 아, 이거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1994년 박정훈 최진실의 마누라 죽이기, 2012년 임수정 이성균의 내 아내의 모든 것, 부부관계를 코믹으로 다룬 영화야. 말로 엄청 싸우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혼하고도 싶어해. 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다고. 그리고 서로가 몰랐던 배우자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본인도 다시 돌아보고 나서 다시 좋아져. 이 영화는 이혼을 했잖아. 이혼했는데 왜 돌아가? 그래, 가끔은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현우가 돌아가는 이유는 진짜 모르겠어.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댓글 좀 남겨줘. 꼭! 영화 두 번 할까요? 였습니다.